동대문구가 보건소에서만 실시하던 어르신 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을 민간 의료 기관으로 확대해 실시합니다. 어르신의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증 예방을 위해 2013년 5월부터 전국 보건소에서는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방접종 확대 실시는 고위험군에 있는 어르신의 건강을 보호하고 코로나19 2차 대유행을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따라 6월 22일부터 연말까지 동대문구 보건소와 위탁계약을 맺은 지역 민간의료기관 127개소에서도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이 실시됩니다. 군은 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 민간의료기관 확대를 통해 접종률을 높여 폐렴구균 감염 예방, 사망 감소, 코로나19 2차 유행 시 일어날 수 있는 교차 감염 예방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해당 127개소 의료기관은 동대문구 보건소 누리집 또는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